약 2주 시간이 지금 지났고, 이제 내일이면은 아침에 이제 비행기로 떠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제 마지막 촬영이 마지막 촬영이 될것 같은데. 아이씨. 감기가 아직도 안 나가고. 아직 조금만 괜찮아. 이거 약간 그 폐렴인가 살짝 좀 겁이 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공항에 내려봐야지 이제 격리 될까 안 될까 이제 뭐 결정 나겠지만. 아 이게 추위가 보통 추위가 아니니까. 감기가 뭐 안 걸리는 게 이상할 수도 있을 정도의 추위니까. 진짜 춥기는 진짜 오지게 추웠다고. 그거 하나는 진짜 확실히 기억에 남아 있겠네요. 이번 여행 진짜 추웠고 저는 여름보다는 겨울을 훨씬 좋아하거든요. 근데 너무 질리고 지금 너무 따뜻한 데 가고 싶고 여름에 오지 왜 겨울에 오냐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백두산도 천지 가보니까 겨울도 봤지만 보는 순간 와 여름에 이 물 녹아있는 물 보고 싶다 이 생각도 사실 많이 들었어요. 여름에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무조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둘러보지 못했지만 연변에서 조금이나마 중국을 느꼈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중국어를 좀 할 줄 안다거나 소통만 좀 된다면 진짜 재밌는 곳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지 못해서 깊게 못 들어간 게 좀 아쉽고. 네. 그리고 하여튼 이미지도 맞지? 되게 많이 바뀌었고 이 연변이라는 곳을 정한 것도 조사를 해볼 때 아, 생각보다 그렇지 않구나를 알고 가볼만 하겠다 싶어서 왔는데 아 막상 진짜 와서 이게 피부로 와닿으니까 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영화에서 접했던 그런 이미지가 진짜 전혀 없습니다. 뭐 물론 있겠죠. 이렇게 무서운 형님들도 계시고 하겠지만 여행하면서 그렇게 뭐 무서움을 느낀다거나 진짜 그런 거 없고 역시 사람 사는 곳이구나. 똑같다. 아, 역시 사람 사는 곳이 똑같고 조선족이란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개선됐습니다. 저는 서울에 생활할 때 조선족들 많은 지역에서도 살아봤고 조선족 분들이 한국 와서 뭐 이제 문제 일으키고 이런 부분들만 한국인들의 시선의 대부분이 아닐까 쉽고 뭐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좋은 인식을 갖고 있진 않았는데 이번 여행하면서 진짜 완전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행하면서 불친절한 사람을 거의 못 만나봤습니다. 중국인 뭐 조선족 분들 뭐 할 것 없이 다들 진짜 친절했고 네. 역시 사람 사는 곳이구나. 네. 한국에서는 조금 뭐 그런 사람들이 또 많기도 하겠지만 그게 아니면은 다가 아닌 거지. 조선족 분들이 이제 한국에 넘어오면서 돈맛 때문에 약간 면질되는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에서 이렇게 사기치기 쉬우니까 일부러 진짜로 아예 뭔가를 하려고 오는 사람들만 있을 것 같고. 그렇지. 또 여 흐리멍텅하게 막 넋놓고 있다가 또 핸드폰 쳐 잃어버리다가 또 고마운 기사분께서 또 찾아주셨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 중간에 한 분 만났어요. 한국말 잘하시는 분 만났는데 뭐 문제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뭐야 핸드폰 잃어버렸다고 얘기했거든요. 아 그 택시에서 잃어버리면 절대 못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당연하죠. 핸드폰은 얘들은 뭐 그냥 바로 팔아버리는데 여기선 팔 수 있다대요 핸드폰. 돌려줄 리가 없죠. 절대 못 찾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와 나 진짜 멘탈 탈탈 떨렸거든요 사실. 잃어버린 상황을 막 촬영하고 이럴 기분이 아니기 때문에 카메라 다 끄고 그냥 욕만 하고 있었어요 혼자 그냥. 근데 얘 아까 그 조선족 기사님 욕했거든요. 안 받으니까 계속 얘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는데 제가 앞에 다 있었는데 안 받으니까 이제 그 옆에 그 남자분도 절대 돌려줄 리 없다고 하니까 이제 기사님도 나는 나쁘게 생각을 했죠. 아이고.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씨. 너무 아니, 여기 떨어져 갖고 안 보이게 하면. 아, 그때. 아니, 어떡해. 아니. 기사님 받으십시오. 기사님 받으십시오. 가세요. 그냥 가세요. 그냥 가라니까. 제게 놀러 가세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아, 잊어버릴 뻔 했는데. 아, 찾아주셔 가지고 진짜 그 기사님한테는 또 이제 조선족 분들 말고 중국인들에 대한 인식도 좀 많이 바뀌고 우리가 뭐 인터넷으로 흔하게 접하는 뭐 대륙의 클래스 흔한 대륙의 클래스 흔한 대륙의 클래스를 와 역시 이게 대륙이지 라는 클래스 정도를 못 봤지? 못 봤습니다. 사실 막 게임방에서 옆에서는 게임하고 있고 바로 옆에서 막 도끼로 막 치르고 있는데 옆에서 게임하고 있는 이런 것도 나 많이 봤고 뭐 소매치기 네가 말한 것처럼 뭐 그런 것도 많고 뭐 그런 거부터 해서 뭐 시민의식, 공공시설 뭐 이용 뭐 세치기 이런 거 막 기막히고
저희가 중국이라 해봤자 하얼빈 맞아. 정도만 봤긴 했지만 대륙의 클래스를 진짜로 세게 경험하지 못했고 거기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거가 아주 좋은 거 아니 이거 나 보고 싶었지. 자전거 한 대로 이런 뭐 마차 같은 거 끌고 가고 이런 대륙 클래스 있잖아요. 그런 클래스 그런 클래스를 말하는 거지. 그나마 조금 클래스다 싶은 거는 그냥 어디서든 담배 핀다는 거. 실내든 뭐 어디든 기차 플랫폼이든 뭐 기차 안이든 기차 안에도 흡연실 복도에 있었고 기차에서 뭐 세 자리 차자고 누워 자는 거 뭐 그 정도? 예, 그거는 봤습니다. 예. 그러고 아, 그 백두산 천지는 가고 단단히 하고 가십시오. 진짜 겨울에 갈 거면. 겨울에 갈 거면. 진짜. 그냥 진짜 가고 단단히 하고 가십시오. 진짜 안일하게 갔다가는 진짜 아닌 건 됩니다. 진짜. 근데 우리는 이제 촬영도 해야 되니까 좀 더 힘든 감이 있었어요. 사실은. 아무래도 야외에 있는 시간이 좀 더 길. 더 길죠. 약간 안 믿겨요 지금 사실 백두산 관계. 우리도 영상으로 봐야지. 그날 저 감기 걸렸었잖아요. 감기 걸리고 그 올라갔다 왔던 게 안 믿깁니다. 좀 정신이 말아먹은 것처럼. 얼라이 뭐. 약간 마비돼갖고. 생생하지가 않지. 귀때기가 뚝기 나갔는지 아닌지도 잘 정신도 못 차리고 천지 보고 내려왔습니다. 천지도 모르는 거지 이거는. 천지 공간도 못 하고 천지를 모르는 거지. 아무튼 뭐 이거를 이제 보신다는 거는 이제 저희가 영상의 막바지가 됐다는 거고. 재밌게 잘 봐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볼 때쯤은 이제 또 우리가 또 다른 여행기를 또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안 갈 거가? 아 어찌 되는가 보고. 진짜 인기 없으면 맞지? 진짜 인기 없으면 이제 적어야지. 진짜 인기 없으면 적어야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아 발자라. 아 진짜. 아 이번 저희 연변 영상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친구하고 여행을 한다고 하긴 했는데 재미있게 보셨다면 엠지 손가락 좋아요하고 구독 좀 눌러줘 부탁하오. 구독 눌린 거 맞아? 눈깔 찢어버리기 전에 똑바로 보라. 눌린 거 맞아? 감사하오. 하오하오. 다음에 연변에서 보. 좀 닥치라. 야, 이 개대가리 같은 새끼야.